셰프 크루. 아 이거 한번 다시 하시죠. 자, 셰프 크루.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앵스 테이프 시드니 캠퍼스의 톰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윌리엄 앵글리스로 왔습니다. 많이 놀라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셰프 크루를 저희가 이제 한 9년 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윌리엄 앵글리스, 즉 이제 테이프죠. 이제 공립 학교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불러주셔서 네, 왔습니다. 네, 저는 오고 싶었지만 네, 학교에서 안 불러줘서. 제가 찾아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영상에서도 윌리엄 앵글리스 많은 영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윌리엄 앵글리스 관련해서 뭐 테이프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많이 안 만들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정보랑 학교가 어떻고 막 왜 이제 또 윌리엄 앵글리스가 최고의 학교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영상으로 좀 녹여내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저희가 이제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윌리엄 앵글리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되게 자부심 있게 많이 홍보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자, 그러면 윌리엄 앵글리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점 빡세다. 막 커리큘럼이 탄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강사진이라든지 모든 스튜던트 서포트 팀이 학생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학생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립에서 가장 빡센 학교라고 하면 르꼬르노블루. 공립 어디? 공립이죠. 뭐 공립은 하겠니까. 네. 공립은 제가 봤을 때는 르꼬르동만큼 빡셉니다. 근데 훨씬 더 빡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사립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 많잖아요. 근데 공립은 저희는 도메스틱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저희가 공립이고 정부다 보니까 따라야 되는 폴리시가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저희는 빡세다라고 말씀드리게 된 거고요. 뭐 사립학교가 뭐 출석 체크를 안 하고 뭐 좀 널널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공립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굉장히 빡빡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구라 그러죠.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호주 사람. 영어권 베이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장점을 분명히 본인이 흡수하면야 좋은 점이겠지만 살아남지 못한다. 영어를 슬렁슬렁 공부하고 만약에 윌리엄 앵글리스로 왔다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통과 못하십니다. 네, 진짜 지금 빡세요. 아, 물론 여러분들 뭐 대학을 오시는 분들이 뭐 물론 대부분 다 준비를 잘 해오십니다. 네, 다 영어 공부도 잘 해오시고 특히나 뭐 윌리엄 앵글리스를 목표로 둔 사람들은 그만한 훨씬 더 많은 열정을 그 영어 준비에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네,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지 않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국제 학생뿐만 아니라 도메스틱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의 그 커뮤니티 그 조화로움이 정말 잘 되어 있는 학교라서 네. 저도 자신감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학비가 과연 얼마입니까? 맞죠? 2년에 얼마입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시드니는 34,000입니다. 34,000. 정확히 33,900인데 네. 이게 뭐 어떻게 또 다 바뀌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IP 기간. IP 기간이 혹시 시드니는 어떻게 돼요? 시드니 34 하시면은 10주가 포함이 돼 있고요. 3개월. 네. 보통은 이제 다른 학교는 6개월인데 윌리엄 앵글리스는 3개월. 왜냐면 저희는 저희 내부 레스토랑이랑 저희 카페에서 하시는 그 포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6개월까지 내보내드리진 않습니다. 아, 오케이. 뭐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개인 상담으로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런 부분은 전화 상담으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윌리엄 앵글리스를 찾아온 이유가 제과제빵 이 파티서리 학과 때문입니다. 네. 왜냐면 요리 분야는 사실은 그렇게 학교의 영향이 조금 많이 덜한 편이에요. 왜냐면 업장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죠. 업장의 스타일도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를 업장에서 쓰는 게 좀 많이 어려운데 이 제과제빵, 이 파티서리 이 과정은 학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싼 르꼬르동블루를 학생들이 가는 거였고 거기서 배운 거를 업장에서 그대로 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르꼬르동블루보다는 학비가 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드릴 텐데 사실은 시설 면에서 퀄리티의 면에서 보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호주 전체에서 제일 좋아요. 공립학교에서 투자를 한 게 당연하게 좋겠죠 여러분들.
시설, 커리큘럼, 이제 키친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규모와 이런 것들이 진짜로 시설 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르꼬르동 블루의 퀄리티 정도를 반의 정도로 배울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윌리엄 앵글리스 파티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과제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말씀하셨듯이 파티서리는 또 그렇게 갖고 있는 학교가 맞지도 않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제대로 배우려 하시면은 몇 군데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졸업하시려면은 세 개의 마지막 과제를 하셔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패티서로 패티서 셰프로 될 수 있다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네. 아, 일단은 제가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학교의 첫 번째 퀄리티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학생들이 호주에 오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직장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퀄리티 때문에 이제 직장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상 이 파티서리 요요 제과제빵 학교는 학교의 역할이 좀 많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르꼬르동블루보다 반이 싸다. 아 이거 이거는 좀 괜찮죠, 여러분들. 네. 근데 물론 아 그래도 뭐 6개월 실습이 있고 윌리엄 앵글리스는 3개월 실습이 있는데 좀 이렇게 버는 돈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뭐 3개월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3개월을 좀 적다 해서 3개월이 많이 차이진 않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24시간을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봤자 여러분들 그 일주일에 하루 이틀 더 일하는 거 막 그 정도 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윌리엄 앵글리스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셰프 크루가 이제 공립과 호주 전체 사립을 아우르는 그런 진짜로 요리 유학 전문 이제 그런 이제 에이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윌리엄 앵글리스랑 또 많은 협업을 통해서 또 정부에서 또 운영하는 그 요리학교의 그런 이름들, 퀄리티, 선생님들의 그런 패션, 열정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8월 17일 토요일 날 오픈데이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네요. 오픈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오픈데이는 뭐냐면은 학교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같이 투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픈데이 때 뭐 간단한 스낵도 제공하실 당연하죠. 거고 직접 선생님들이 나와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매니저도 나와가지고 학교 소개도 해주실 거고 영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톰 매니저님께서 또 와서 또 한국말로도 다 해주실 거니까 8월 17일 네. 토요일입니다. 지금 토요일. 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죠? 셰프크루 통해서 연락. 네,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제가 윌리엄 앵글리스를 공식적으로 저희 셰프크루에서 이제 같이 이제 한다. 네,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영상을 한번 찍었고요. 앞으로 나중에 저희가 뭐 수업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또 매니저님하고 또 학교 캠퍼스 투어를 할 때 제가 또 브이로그처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또 혹시 마지막으로 뭐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오픈데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8월달에는.